하나 둘 셋. 자, 남자 비비를 추천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은 단 하나의 제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정샘물 스킨 세팅 톤 매너 베이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첫 번째는 스킨을 좀 발라야 되겠는데, 그리고 남성분들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나는 남자야 무조건 터프해야 돼. 이러면 결이 다 망가져요. 결이 다 망가지니까 결이 망가지지 않도록 톡톡톡 발라주신다는 거 명심하세요. 남성분들 특히 남성분들은 이런 거 바르면 유분감이 되게 많아가지고 조금 걱정이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 끈적거리는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한 10명 중에 10명이에요. 남성분들은 발랐을 때 우리 여성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는 건성이신 사람들은 이게 쫀쫀한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요걸 쫀쫀해야지 파운데이션이 잘 받는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쫀쫀해야지 되게 좋다라고 느끼지만 우리 남성분들이 이렇게 쫀쫀한 거는 되게 싫어.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꿀팁을 알려드린다면은 정샘물 뮬크림에다가 인진쑥 이 원액을 살짝 섞어주세요. 왜냐면은 남성분들은 얼굴이 울긋불긋하고 톤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는데 인진쑥이 그런 걸 좀 잡아주거든요. 그래서 인진쑥 이거를 좀 사기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인진쑥 요즘에 많잖아요. 뭐 개똥쑥이라고 있고 그런 걸로 같이 이렇게 섞어서 발라주시면은 오랫동안 꾸준히 발라주시면은 톤이 정리가 되고요. 모공이 정리가 돼요. 다른 데 나가서 남성미 과시하는 거 되게 섹시해요. 너무 괜찮아요. 칭찬해요. 근데 화장품 앞에서는 우리 소심해집시다. A형 됩시다. 자, 요거 비비크림 발라주도록 할게요. 자, 제형 한번 보도록 하죠. 역시 정샘물 선생님 색깔부터 고급지게 만들었다 라는 소리. 피부가 되게 윤기 나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정샘물 선생님이. 그래서 그쪽으로 치중해서 많이 만들어서 제가 이런 비비를 찾았어요. 제가 다른 비비를 여러분들께 추천 안 해드리는 이유는 남자분들 특히 비비크림을 다른 제품을 제가 써봤는데 너무 획기가 돌고 거기에다가 건조해지고 거기다 시간 지나면 무너짐도 빠르고 못생기게 무너져요. 그래서 비비크림을 되게 정말 저는 차라리 비비크림 바를 바야 차라리 파운데이션을 발라라는 위주인데 여러분들 이거 파운데이션처럼 만드셨어요. 우리 정샘물 선생님께서 이거 파운데이션처럼 만들었어. 근데 이렇게 만져보면은 제형은 비비크림 맞아요. 역시 갓샘물. 정말 또 감동했습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비비크림도 우리 남성분들 도구 같은 거 안 쓰잖아 솔직히. 그냥 손으로 바르잖아요. 손으로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밖에 나가기 전에 그냥 이렇게 쓱쓱 바르고 나가지 않나요? 이렇게 쓱쓱. 반대도 똑같이 남성분들이 펴바르듯이 그냥 손가락으로 손으로 뭐 도구 필요 없어. 우리 남성분들 알잖아. 그냥 빡빡 바르는 거 난리 났지 뭐. 어머, 어쩜 이렇게 자연스럽지 여러분들? 어머,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요 실생활에 나갈 때 파운데이션을 되게 좋아하라 해요. 커버력 있는 것도 좋아하라 하고. 근데 그런 커버력을 있는 것들은 제가 행사나 아니면 뭐 방송이나 이럴 때 쓰고 평상시에 다닐 때는 이렇게 잡티 같은 게 살짝 보이면서 내 피부톤을 딱 보정해주는 그런 비비크림, 그런 파운데이션이 어디 없나라고 굉장히 찾아 돌아다니고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들을 이제 영상에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게 갑오브 갑이네요. 정말 자연스럽네요. 크림 같아요. 그냥 수분크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크림 같은. 거기에 커버력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난 이게 더 좋아. 되게 투명하게 발리고 잡티는 솔직히 다 보여요. 자연스러운 건강한 내 피부 같은 그런 색깔을 빼려고 되게 노력하신 것 같고 커버력은 없어도 돼. 없어도 되고 크림 같은 제형으로 만들려고 되게 노력하셨다 라는 거
그렇죠. 우리 남성분들은 되게 티나게 바르게 되면은 조금 안 좋으니까 남자가 좋아할 만한 건 다 갖췄어요. 자연스럽게 커버되고 톤업되고 수분크림까지 발리면서 그다음에 솔직히 지금 여기를 지금 제가 지웠거든요. 지우고 저기 토너만 하나 발랐는데 이 토너만 하나 바르고 저거 발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비비크림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냥 비비크림 하나만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여자 남자 따로 없다 여러분들. 이거 요런 피부 표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르셔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잡티가 조금 걱정된다 그러면 컨실러 조금만 쳐주시고 나가도 되고요. 저는 굳이 컨실러 같은 거 쓰지 않고 데일리 땐 이렇게 하고 다닐 것 같아. 자, 그리고 정샘물 이 비비크림 올인원 크림은요. 하와이 해양 심층수 그 다음에 티트리 잎 추출물로이기 때문에 성분도 굉장히 우수하고요. 수분 공급 그리고 컨디셔닝 효과 그 다음에 피지와 유분 조절 그 피지 조절이 가능하대요. 시간이 지나면은 피지가 이게 우리가 피지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건성이신 분들도 조금 피지선이 이렇게 올라오기 마련이거든요. 그거를 좀 조절해 준다고 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비비크림 이거는 호수가 하나예요. 왜냐면은 비비크림 같은 경우는 자기 피부 그대로 본연의 그대로를 표현해 주면서 의약용품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호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피부가 어두우신 분이라도 요거 쓰시면은 그 어두운 피부를 찾아가면서 거기에서 한 톤이 아니고 반톤 정도 업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피부 표현.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막 이게 유분하고 수분이 산화되면서 퍼석거리거나 회끼 돌거나 이런 게 아니고 본연의 피부 그대로 광이 돌면서 정돈되면서 깨끗하게 보이는 그런 피부 표현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28분입니다. 비비크림을 바른 지도 훌쩍 5시간이네요. 이게 민낯 크림이면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해 드릴 수가 있는데 커버력을 요하는 분들은 이거는 사면 안 된다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얼룩덜룩해지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유분광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되게 싫어하는 여러분들 아시죠? 찐득찐득거리는 게 아니고 왜 유분광, 바세린광 그런 것 같아서 조금 별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밀착력이 없이 녹아내린다? 쿠션이나 뭐 파운데이션은 제가 호불호가 탁탁탁 갈려서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많이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와 이거는 그리고 아까 제가 반반 발랐잖아요. 이쪽은 기초를 안 해주고 발랐고 이쪽은 기초를 해주고 발랐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기초를 해주고 바르나 기초를 하고 바르나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무너지는 거나 잡티 보이는 거나 커버력이 없는 거나 다 똑같아요. 저는 못하겠습니다. 비추 Sorry.